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. 그 말처럼 지난 10년간 난소암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지영 씨. 그녀의 식탁에서도 그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채소가 색깔마다 서로 다른 황산화 물질이 있대요. 그래서 저는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먹고 있습니다. 채소는 색깔마다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가 조금씩 달라 지영 씨는 끼니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.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까지. 오늘은 뭘 해드시려는 걸까요? 아, 색깔별 채소랑 오리고기 구워가지고요. 무쌈 해먹으려고요. 이게 평소에 드시는데요? 네, 평소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. 만드는 방법도 쉽고 무엇보다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지영 씨는 채소 무쌈말이를 자주 해먹는다는데요. 예전에는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었지만 요즘에는 식재료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. 제가 밀가루로 세 끼를 먹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인데요. 그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되게 좋아한대요.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이 다섯 가지 색깔이 다양한 야채를 매 끼니마다 좀 즐겨 먹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럼 채소 같은 거 안 드셨어요? 안 좋아했어요. 아, 네. 그럼 주로 드신 게 뭐예요? 탄수화물 주는 뭘? 탄수화물 채소라고 하면 김치? 사실 지영 씨는 난소암에 걸리기 전까지 음식의 영양 성분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난소암을 겪으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꿔나갔다는데요.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 섭취량을 늘리자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답니다.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, 몸이요.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신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이 좀 가벼워졌다고 할까요? 그리고 난소암 극복하고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또 다른 비결. 이게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건데요. 제가 난소암을 겪으면서 피부도 칙칙하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먹으면서부터는 피부도 맑아지고 또 활성산소를 억제해준다 그러더라고요.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즐겨 먹고 있습니다.